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 측량된 거다? 그것도 도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충격! 이거 첫 해부터 너무 억울로 심한 거 아니야? 일제 수출 규제로 일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에 대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사용 중인 지적도가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 소재의 국산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와 관련된 이슈를 뜯어보고 풀어보고 맛까지 보는 스페이스 플러스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오늘의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힌트는 바로 이 우표에 있는데요. 이 우표를 보면 뭐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측량기 같은 게 있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적 제조사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적 제조사와 새로운 지적도를 표현한 기념 우표입니다. 2014년에 두 종이 만들어졌다니까 나름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이건 뭐야? 이거 프롬 도쿄? 이거 뭐 일본에서 온 거예요? 혹시 이거 노노재팬 회원들에게 이거 일본 제품 설명하라는 건 아니죠? 이런 건 뜯어서 마구마구 이렇게 마구마구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언박싱 프로그램 채널 고정! 여러분, 이 지적이 뭔지 아세요? 너 참 지적이구나. 지적 그만해! 그 지적? 땡! 인간은 태어나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잖아요. 어? 뭐야? 아니 내 신분증이 왜 이렇게 사진은 옛날에 찍은 거라서 뭐 지금이랑 뭐 별발 다를 거 없죠. 내 이름과 이렇게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이걸 바로 땅에다가 대입해 보면 됩니다. 땅의 주민등록이 지적입니다.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지적 제조사는 이 지적을 또 조사한다는 건데 왜 다시 하는 걸까요? 상자를 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0년 전 여의도입니다. 이거는 1970년대 여의도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2000년대 여의도입니다. 여러분 과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는 것이 바로 땅, 토지입니다. 아, 그때 우리 조상님이 여의도를 조금이라도 사셨다면 아마 63층은 제 명의가 됐을 텐데 말이죠. 네, 과거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적 측량 기준점이 일본의 도쿄 원점이고 측량 방식은 이 삼각 측량이죠. 이 도쿄 원점은 거리가 멀어 측량 오차가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남동쪽으로 350m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훼손돼서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은 실제 토지가 전 국토의 약 15%가량에 달한다는 점! 이 지적도가 이거 종이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거 낡아지고 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 토지 분쟁과 개발 사업의 지연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법을 제정했는데요. 100년 만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이 대나무 줄자와 종이로 측량하던 과거와 달리 여러분 이 드론 아시죠? 드론. 지금은 첨단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땅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로 구현된 아날로그 정보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이 디지털로 바꾸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제잔재청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린 한국 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측량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고요. 실제로 울릉도에 동해 원점을 정하고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 기준점을 설치해 오차 범위를 확 줄였습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면적이 증가한 만큼 토지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요. 안타깝게도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땅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조정금 그거 받으면 뭐해? 양도소득세 내면 야 없다 없어. 본론부터 말하면 전면 비과세! 비과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메이징!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장 19년에 걸친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가 궁금하신 분은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적재조사 신청을 클릭 후 문의하시면 LX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이상 한국국토정보를 깨알같이 소개하는 언박싱맨 김주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